저요? 저는 좀 되게 딥한 얘기부터 해도 돼요? 뭐부터 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네? 아니 뭐 도와주실 게 없을 거 이거 뭐 그냥 다 끝나 이거 그냥 컴퓨터 다 알고 지금 방금 왔어요. 네, 네. 다른 거 뭐 다 해두신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설치 하나도 안 해놨는데? 네? 카메라도 전원 네. 연결 다 해두셨고 네, 그런 것들은 해놨죠. 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쟁이 구독자 여러분들 신동댕동으로 오세요. 얘 카메라는 뭘로 고정해요? 마운트를 안 알려드렸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어? 왜요? 마운트를 제가 안 알려드렸었나? 네 그래서 끝까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설마 깜짝 선물로 하나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운트를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 나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마운트를. 그래서 제가 카메라는 뭘로 고정하나요? 라고 한 번 더 여쭤봤었어요. 조명이 아직 안 왔죠. 그렇죠. 아, 그 조명 마운트를 쓰면 되는데. 아, 걔가 그래요? 이제 마운트가 어차피 똑같이 4분의 1이라서. 아, 그러면 일단은 오기 전엔 괜찮아요. 저희 집엔 없는 게 없어서. 시스템들은 충분하죠. 네. 넘치죠. 차고 넘치죠. 그렇죠. 이것들은 NC 쪽에서 선물해 주신 거. 네. 아, 스틸 시리즈 무선? 아, 무선인가? 아닌가요? 어, 맞네요. 네, 블리즈 무선인 것 같네요. 오. 그리고 원래 키보드는 전 이걸 쓰긴 했었는데. 네, 플라스틱인데 잘리나요? 이거 세라믹이요. 아. 어, 이거 모르세요? 이게 엄청 네. 좋아요. 이 손 안 다치나요? 잘 안 다치죠. 아. 네. 근데 이거 하나에 4만 원. 아, 그래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 블루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일부러. 근데 고정을 해서 쓰시면은 로데 거보다 컴파스가 나은 게 이제 아예 네. 고정이 가능해가지고 걔는 이제 좀 가동 범위가 좀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쓸 때는 그게 더 편하고 아. 고정을 시키시면 이게 더 편하네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게 아. 그것 때문이라서. 아! 본체에다가 이거 껴서 써야 되지. 맞아. 아 캡처 보드. 근데 세팅 뭐 굳이 저 안 찾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컴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라이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가 최적화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왕이면 혼자서 열심히 검색해서 하면 솔직히 하지만 그쵸? 그것보단 전문가를 한번 만나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왜 자꾸 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아니 가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필요 있는 분이랑 없는 분이랑 딱 이제 보이니까 굳이 저가 안 왔어도 혼자서 충분히 잘 하셨을 것 아닙니다. 같은데 그렇죠. 쇼팅하러 가서 은재희님이 그 분한테 이거는 메 있는 거예요? 필요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라고. 아니 여기 SD 카드는 왜 뒤에 꼽아놓은 거죠? 이거 쓰시는 거예요? 어? SD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우스 끊기거나 그런 적 있으셨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지 그걸 모르는 게 이제 그 정도 돼야 이제 아 도움이 됐구나. 너무 좋은데요 지금. 주물이도 저 아무것도 와 안... 이거 이렇게 설치하는 거였어요? 저 아무것도 대박 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같이 욕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NC에서 스피커라고 치고 이걸 줬어. 아! 정말 최악이 깜짝 놀랐어. 나한테 다른 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뭐 키보드, 마우스, 그렇죠, 스피커 그렇죠. 해주겠다. 카메라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와. 오! 그래요? 그러더니 이걸 줬어요. 참고로 여기도 달려있는 걸 저거를 화상회의 때 쓰는 그거를 C920 뭐 스트리머분들 많이 쓰시죠? 그렇죠. 네. 같이 욕 한번 하고 지나갈만 하죠. 컴퓨터는 이렇게 좋은 걸 해놓고 원래 뭐 전공하시는 거예요? 원래 컴퓨터 전공이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애초에 로봇 응용학부인데 애초에 중퇴 로봇 만들어요? 근데 그 딱히 애초에 대학 아니 애플워치랑 갤럭시를 둘 다 차고 있어요? 네. 우와 대박. 아니 두 개를 차? 아니 폰을 두 개를 다 써가지고 나도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개를 다 차진 않는데 이야 대박. 마이크도 주신 건가요 설마? 그래 아, 이것도 욕해야지. 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드려야 되나요? 절대 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최첨단 USB 마이크로폰 프로페셔널. 그렇죠 프로페셔널. USB로 마이크가 된대요 여러분. 엄청나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3. 93. 아우. 29이요. 엄청 젊으시구나. 보통은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 그래요? 뭐라 그래요 보통? 보통은 저보다 다 어리시니까. 그래요? 그렇죠 방송하시는 아, 분들을. 그러네 그러네. 좋겠다.
군대 다녀오셨죠? 아, 예, 당연히. 군대 갔을 때 입대곡이라고 하잖아요. 아. 입대했을 때 무슨 노래 나왔어요? 몇 년도 입대요? 제가 14년. 14년? 나보다 빨리 갔네. 예? 내가 15년에 간다고. 그래. 아,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31살에 갔으니까. 어, 끝에 네. 가셨구나. 완전 그렇죠, 그렇죠. 딱 마지막까지. 예. 네. 사람들 재미없겠다 군대 얘기하냐고. 그렇죠. 재미없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은 왜 근데 왜 이거 하신 거예요? 나 그것도 궁금하다. 왜 갑자기? 가장 좋은 건 노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요? 저는 야,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좀 되게 딥한 얘기부터 해도 돼요? 어, 네. 어렸을 때 좀 못 살았었어요. 진짜 좀 심하게. 어느 정도냐면 먹을 게 없어서 친구네 집에서 가서 자야 되는 그런 느낌? 놀러 온 느낌처럼 해서 밥 얻어 먹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속옷이 없었어요. 그 정도. 되게 슬픈가? 이거 너무 슬픈가? 너무 슬픈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무조건.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고 싶지? 사람들한테 되게 뽐내고도 싶고 나 돈을 벌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비싼 걸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싼 거 치고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카메라였던 거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게 컴퓨터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았던 거죠. 아무튼 원래 어렸을 때 춤을 췄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공감 못할 텐데 카스트 테이프로 양쪽 이렇게 데크 있는 거 두 개로 막 믹스를 했었어요. 이쪽에다 이쪽을 녹음해서 노래끼리 이어붙이고. 근데 그걸 하다가 동네 형이 컴퓨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세계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그걸로 노래를 만들고 사진들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엄청 옛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들어가나요? 플로피나 뭐 카세트는 플로피 세대는 아니잖아. 플로피 세대죠. 그래요? 네, 제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때. 그쵸. 도스로 해서 게임 여러 개 여러 장 해가지고 여러 장 해가지고 둠 막 이런 거 할 때. 그쵸. 근데 둠은 해볼 세대까지는 아니었죠. 아, 그 정도 아니야? 아, 알기는 하지만 다,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릴 때라 그런 콘텐츠는 즐기지 못했던 젊은 척. 그쵸. 그 정도. 93? 2002 월드컵은 초등학생 때 봤었고. 2005년에 몇 살이었어요? 13살? 초6?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나왔어요. 슈퍼주니어. 어, 2005년. 그때구나. 그때. 그리고 중3, 고1 그때가 쏘리쏘리. 그쵸.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쵸, 많이 들으셨죠. 겁나 많이 들었어. 어? 인터넷이 안 되나요? 저기 전화선밖에 없던데? 인터넷 쪽은 저기 소켓이 나가 있던데. 아, 그래요? 그럼 이쪽 걸 긴 걸 하나 이렇게 돌려야 되나? 제가 그러면 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런 거 해주시려고 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자가 하면 필요했어요. 죄송해요. 그 케이블도 있지 않았나요? 어떤 케이블 드릴까요? 또 깜짝 선물? 혹시 2회분인가요 오늘? 케이블. 무슨 케이블인데? 저희 케이블 많아요. 이 어떤 걸로 할까요? 아, HDMI랑 USB만 있습니다. HDMI요?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미니 HDMI입니다. 과연? 오, 좋아. 대박. 왜 이렇게 하세요? 할라우죠. 아니, 피처 스타일 때문입니다. 저.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 건데? 이게 원래 기본 설정이고. 아니, 당신 피부가 왜 이렇게 하냐고. 아니요, 이거 세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좋아서. 오. 그렇게 거지같이 하고 있었어요? 왜 안 알려줬어요? 아, 근데 피부 진짜 하시다. 잘 태어나셨네. 아니, 카메라가 이제 맨날 집안에만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어, 좋다. 아, 화질 자체가 다르구나. 이제 뭘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오디오 관련해서 전부 세팅 끝내고 나서 나머지 그 오디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그쵸.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죠. 방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 샀으면 좋았을 텐데. 뭐요? 스트림덱. 스트림덱이요? 있어요? 있죠. 이거 컨트롤이 마실 방법 같은데. 그거 아 그래요? 그 네. 컨트롤 안 눌려요? 되긴 하는데 어, 좀만 약하게 해도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네요. 됐고 RM에는 껐다 켜면 되는 거고 이거를 가입을 해주시면 가입해야 돼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밀번호가 네. 비밀번호 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카드 바꿔드릴까요? 어, 그러고 보니까 또 요 동굴을 못 찾았네? 우선이 아닌 거 아니에요? 다시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어? 진정한 1대1 트래킹의 정밀한 지면 거리.
LOD 조정을 자랑하는 최첨단 듀얼 옵티컬 센서와 미세한 커스텀 균형 조절이 가능한 256가지 무게 추적합을 선사합니다. 없네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분리형으로 만들었어요? 있어 보일라. 유선인데 분리형 게임을 제공을 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최대로 과음질은 심지 어느 정도 싶어요. 와! 네, 안 되겠네요. 와! 아, 오케이. 아, 예, 저. 근데 우리 와이드스인데 우리 둘 다 손 꽂아서 쓰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이거 로그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비번을 쓰는데 왜 안 될까요? 설마 아까 전에 시프트가 잘 안 눌렸었으니까 뭔가 시프트가 빠지고 된 거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 와, 큰일 났다 이거. 비밀번호 찾게 하죠? 캡처보드를 뭐 근데 확인할 만한 게 지금 혹시 있으신가요? 아, 뭘 꽂아서 해볼 만한 거? 그 게임 같은 걸 확인해 보셔야 될까요? 지금 일단 기본은 세팅이 끝난 상태라서 이제 방송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뭐 아무도 모르니까 아 코드를 네. 넣어야 되겠구나. 유튜브를 하시니까 이쪽에 1번 채널을 받는 거고 그 1번 채널을 받는 거고 네? 어 루즈 왔구나. 땡큐 땡큐. 치킨 사온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아 치킨 아닌가요? 아 치킨인 줄 알았네요. 이건 뭐야? 아이스. 아, 운영 깨끗해.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드실래요? 아, 네. 저는 리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마침 딱 볼 수 있겠네. 네. 지금 더할 게 없습니다. 뭐 사야 되는지만 그쵸. 거고. 오디오 케이블이랑 조명은 구매를 하신 거고 스탠드 두 개만 이제 사시면은 나머지는 살 게 없죠. 오케이, 끝! 네, 일단은 아 저건 어차피 케이블 사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니까 어떤 그, 아 이거요? 네. 네 그건 근데 이거는 뭐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잠깐만 예전에 네 외장 뭐 USB 꽂으면 되니까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세팅이 조명 있는 상태에서 확인해봐야 좀 조명 켜볼까요 그러면? 어우 와 아니 아 이거네 지금? 와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내려오시죠. 네. 어? 우와. 오. 우와. 오. 어, 예. 그러면 설마 뒤쪽에 어? 뭐가 뜯으면은 거기 동그리 막 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원래 보통 거기에 껴져 있는데 안 빠지는 건데 빼는 거 아니죠? 그 이렇게 뺀다거나 이렇게 분리되는 건 네.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요.